우유니 사막의 소금으로 만든 소금 호텔입니다. 오. 아 진짜요? 왜? 저 벽이나 그런 걸 다? 비 오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소금 질질망 같은 거 아니야? 소금 질질망?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거 소금을 어떻게 진다는 거지? 그럼 저 벽돌이 지금 소금인가? 아, 바닥의 소금인가? 바닥 소금 같은데요? 여기는 로비인데요. 로비도 전체가 다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 진짜? 아, 전체가? 벽이랑 소파, 의자, 테이블, 바닥까지 우유니 사막에서 만들어진 소금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와, 그게 가능하구나. 대박. 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색 호텔이다. 이 벽돌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저것도 소금? 소금하고 어? 뭐? 소금이야. 오, 오, 신기하다. 소금은 이렇게 단단해지나 보네. 한번 핥아봐요. 할 것 같아. 왜, 왜, 왜? 핥을 것 같은데요? 하고 있어. 백퍼, 백퍼, 백퍼. 진짜 소금. 소금이 맞아요. 엄청 잘. It made by salt as well. 설마? Oh yeah. Everything. 아, 재나. Yeah, it's salty. 어우, 재밌다. Salt. Salt. 제가 봤을 때 거의 다른 사람들은 다 한번 핥아봤을 텐데요. Oh, look at this. Even here. 뭐야? 아, this is easier, much easier. 소금. 아, 진짜네. 진짜 두껍구나. 굵은 소금이구나. 근데 호텔뿐만 아니라 일반 가게들도 소금으로 지어진 데가 많았거든요. 저것도 소금? 진짜? 아. 진짜 좋은 호텔인데. 좋은 호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오. 일성 뭐 민박 같은 그런 소금 호텔이 다 소금으로 만드니까 화장실 시설이 없어요. 어? 어? 그냥 방 안에 없어요? 너그니까? 샤워는 못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뭐 변기 대신에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요. 진짜요? 진짜 간단한 거죠. 아~ 여기껏 없어놓은 거였어. 저기는 5성급까지 5소금 호텔이네. 5소금 호텔. What about that window? 뭐야? Let's see what's outside. 뭐죠? Can you show here? 보자. 와우! 왜, 뭔데? 왜, 왜, 왜. 어떤 풍경이길래? You can see the desert from here. 진짜? 사막 우유니 사막 뷰야? 기대가 되는데요. 김씨? 나 처음이. 저 흰색. 야, 여기 호텔 너무 좋네. 진짜 사막 앞에 있네, 호텔이. 진짜 이색 호텔이다, 여기. It's desert. It's like a real desert, like Sahara Desert, I don't know. Sand. And then there's a white layer outside. Can you see this white part here? 어떻게 보면 눈 같기도 하고. 소금천지, 소금천지.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네요. 이색 호텔이니까. 우유니 사막을 찾은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하나 둘씩 자기 나라의 국기를 걸기 시작해 이렇게 국기 박물관이 만들어졌어요. 저기 태극기 있다. 아 있다 있다. 야. 바로 태극기를 잡았습니다. 태극기 정말 크다. 이런 건 재밌지. 이런 건 재밌어. Yeah. Where is the Brazil flag? Oh my God, Brazil flag is over there. There. Oh, so small. Yeah. 아우 저기 있네. 너무 있네. 켜줘야 되는데. 맞아 맞아. Someone put in the top. I don't know why. It was closer. Someone who hate Brazil. 어떻게? Oh, this is a better picture. 올라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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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뭐야 또 뭐야. 뭐야? 아 이분들 뭐야?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오. 야 이거 좋다. 맞아 맞아 많이 찍더라. 네? 뭐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오우, 뭐지? 아니, 먹히는 걸로. Ready? 불도저네. 1, 2, 3. 오, 야. 재밌네. 오, 재밌네. 아, 저도 재밌다. 가방에 다 놓고 하는 거야? 잘 찍어주시네. 이렇게 찍은 거구나. 재밌다. 아이고. 재밌겠다 이거는. 간다 간다. 아, 아 재밌다. 기발하다. 네. 귀여워. 너무 재밌겠다. 어텐션 있으시네요. 들어가. 좋아. 오 귀엽네. 야. 너무 재밌겠다 근데. 단점이 있네. 뭐야 뭐야. 사진밖에 찍을 게 없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진이. 아니 근데 저기 그냥 아무것도 없네. 뭔가 좀 다른 이벤트 없나? 뭐 생선 구워주. 어 주네. 진짜? 우와. 신이가 났어. 신이가. 어 주네. 있네 있네 있네. 와 바로 주네. 네. 그래 이런 거 이런 게 좋지. 와우, they make good lunch. 오. 정유 씨가
그림 같다. 간을 안 한 건가 그러면? 간 아니에요. 바로 밑에서 그냥. 머리야. 아 진짜요? 그래도 되겠지. 왜, 왜, 왜? That's right. 봐봐, 봐봐. 진짜구나. Well, I'm really in favor of salting the French fries. 그렇지, 저렇게 먹어도 되지. This is the food here. Yeah. 요 맛이지, 요 맛.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가고 싶다. 우와. 야 저거는 진짜 부럽다. 부러워. 와. 아,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다른 게 있나 봐요. 좋아하네. 야. 내가 본 장면도 이거였어. 야, 진짜 천국 같다. 예쁘죠. 와. 아 예쁘다. 야. 내가 본 장면도 이거였어. 오 마이 갓, so good. 야, 너무 멋있어요. 와, 멋지다. Yeah, we are right. 아, 여기. Here we are. 포터 스팟. 우유니 사막은요, 우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물이 고여서 얕은 호수가 만들어지는데요. 와. 너무 예쁘다. 이 호수에서는 하늘과 구름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사되기 때문에 천국 같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 와. 와 대박이네. 너무 예뻐요. So pretty. 가고 싶다. 야. 아 예쁘다. Oh, look at these ones. 우후. 와. Come here. Come here. 뭐지? 뭐야? Look at the crystals. 와, 소금이야 이게 덩어리 결정체. 와, 크다. Yeah, is it really hard with the hands? 야,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한 몇 주 동안 소금 하나도 안 먹을 것 같아요. 다음날 얼굴 이렇게 부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호수 안에 소금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밟을 때마다 발이 아플 정도예요. 단단. 아. 움직이지 않죠. 물도 깊지도 않네. 잔잔하게. Picture. 사진 잘 나오겠다. 물이 없는 것도 너무 예뻤는데 이렇게 노을 질 때 석양이 물에 반사돼서 비치니까 이 호수도 분위기가 너무 다르게 색다르게도 예쁜 것 같아요. 시간대 잘 맞춰가면 너무 좋겠네. 여기서는 물의 반영을 이용해서 멋진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그러네 그러네. 이야 진짜 인생 사진이다. 와. 너무 좋겠다. 오. 오. 야, 진짜 거울 위를 걷는 것 같다. 예술이다. 야, 그림이다. 그림 아니야, 이거? 와, 진짜 그림이다. 집에 뜬 거 아니야? 대박이다. 야, 아름답다. 와, 진짜 동화 같다. 너무 잘 어울려, 둘이. 가고 싶다. 로맨틱해 너무 그게. 대단하다 진짜. 그 가이드 아저씨 이렇게 잘 찍었어요? 정말. 아니 무슨 영화 감독님 같아요. 가이드 아저씨 놀래 찍는 거야. 본인이가 굴른 거야 이렇게. 혹시 한국 사람이면 선남 패밀리로. 남미 쪽은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 뮤비 찍은 거 같다. 장난 아니다 저기. 멋있다. 아 재밌었겠다. 로맨틱해 너무 그게. 감성이 있구나. 근데 이렇게 돌려진 거 진짜 예쁘다. 저기서 미쳤나 봐. 우리 거 좀. 우리 게 다 좋았는데. 야. 어, 석양. 여기도 진짜 가봐야겠다. 아. 참. 야. 야, 이거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이거 좋다. 또 뭐야? 또 뭐야? 에? 뭐야? And the I have no words to describe what I'm seeing because it's 감동받았어. Crazy. 아, 어, 울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울 것 같아요. 눈가가 촉촉해. 아직 덜 풀렸어요. 겁나 귀여워. 오. 이럴 때 눈 맞는 커플 생기잖아요, 또. 이런 거 재밌어. 오, 뭘까? 와, 아, 그쵸, 그쵸. 아우, 라이브로. 아버님 아니죠?
나도 순간 나도 아버님 재봉틀도 했다가 이것도 불었다가 탤런트가 굉장히 많으신 줄 알았네. 자리다능이네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핑거푸드와 샴페인, 음료를 준비했고요. 이 케이크 결혼식 케이크 피에스몬테라고 해서 마카롱이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와 축하해요. 감사 인사도 전하고 음식도 먹으며 저도 자유롭게 파티를 즐겼어요. 어? 뭐야? 어머. 시아버님이 되게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도움을 많이 주시네. 메인이시네. 예쁘시다.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부케 던지나? 맞아 맞아 맞아. 아 부케 던지기? 두 분 결혼식 때는 부케 누가 받았어요? 기억하세요? 아니요. 제가 안 던졌... 제가 안 받았대. 아니 제가 안 던졌는데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다음 결혼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준비하고 맞아. 던져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쪽을 향해 제가 던졌는데 아, 너무 세게 던진 거예요. 결혼하신 선배님이 딱 받으신 거예요. 이영현 선배가. 이미 다 결혼했어요? 네. 한 사람이 받았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던져서 지금 그 분이 지금 애기 셋 놓고 잘 살고 있어요. 오, 잘 됐네요. 아, 부케 던지기? 지금 라인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뭐야, 뭐야, 뭐야. 리본 게임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도 요즘 많이 하는 건데. 뭐죠? 저기 한 리본, 한 줄만 묶여져 있을 것 같아. 다 땡겼는데 아~ 딸려가는 쪽만, 딸려가는 쪽이 부케를 받는 거 아닐까? 오, 재밌겠다. 다 잡고 있다가. 네. 보통 이렇게 그냥 던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부케 받을 사람을 정해놓지는 않아요. 랜덤이죠, 완전 랜덤. 랜덤이. 하객 중에 미혼 여성들이 전부 대기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부케에 달린 리본을 나눠주고 하나씩 잘라서 아, 한 명씩 자르는 거구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부케를 갖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완전 서바이벌이네. 눈을 감고 자르나 봐. 그러면 한국은 부케 받고 몇 개월 안에 결혼해야 된다, 뭐 몇 년 안에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보통 1년 안에 네, 결혼한다고. 그렇구나. 근데 부케 받으면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은 안 받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제발 걸리지 말자. 궁금하다, 어떤. Alors, comment vous sentez ce tirage de ruban? Est-ce que vous êtes prêt à vous marier? Bah écoute, on verra ce que le hasard en dit, mais s'il le faut le faire, on le fera. Je suis prêt à cavaler mes grands morts. Comment tu le fais? Mais pour la beauté du jour, on va rester. Voilà, bah écoute, une chance sur terre. Moi je suis venu tout seul, mais par contre. T'as collé les cheveux. T'as collé les cheveux. 와 이것도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네. 야 누가 부케를 가져가시려나? 궁금해요. 누구 있지? 기대됩니다. 어 뭐야? 약간 긴장했네. 어 긴장했어. 여자들은 받으려고 하고. 어머. 아우. 아 두 명 한 대네. 꽃만 보고 자르면 되겠네. 아, 누구지 모르니까. 한 바퀴 돌렸으니까 지금 몰라 이제. 자. 좋아해. 아 이거 잘려가 좋아해. 잘려서 좋아해. 어 부럽다. 어,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재밌겠다 이거. 남자친구 본심이 나왔어, 근데. 여자친구가 잘려가지고. 삐졌어. 같이 있었네. 삐졌어, 또 여자친구가. 아, 재밌겠다, 근데. 너무 재밌겠다, 저거. 재밌게 사네. 맞아요. 오, 마지막 투명. 어떡해. 이분은 되게 받고 싶었나 봐. 누구야? 동생 여친, 친구 여친. 무서워. 오. 긴장되겠다. 사람 동생이군요. 그만. 오. 아니 텐션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 누구야? 누구시지? 동생이었지. 동생이었지. 동생이 이제 다음 사자로 결혼해야겠네. 다음 사자로 결혼해야겠네. 가족이 다 이제 경사네. 남자친구 표정 봐야 되는데. 동생도 1년 안에 가겠네요.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건가요? 기분 좋다고 말하는데 계속 더듬고 있어요. 형이랑 되게 닮았다. He's gonna have to marry now. No choice. No choice. 어쨌든 재밌는 행사네요. 어, 너무 재밌다. 재밌다. 완전 랜덤.
너무 좋다. 그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본 건데 그 고무줄 같은 데 묶인 신부를 이제 신랑이 그 살인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로 이제 끌어당기면 이제 신부가 총알처럼 이렇게 공중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슬링샷. 신부가 이제 공중에 날아가면서 부케를 던지면 그 아래 있는 하객들이 이제 랜덤으로 받는 건데. 헐리우드 영화이네 이거. 야, 이거 부케 때문에 뭐.